본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칙은 예, 본인은 몸을 풀고 살았어야 돼. 그래서 뭐 배드민턴을 친다든 테니스 라켓을 갖고 놀든 공을 갖고 놀든 아니면 맨몸을 하든 운동 운동. 스포츠 예 그래서 스포츠를 해가지고 내가 선수가 돼서 나랏밥도 먹거나 아니면 선제밥을 먹거나 관을 쓰고 잉? 그래서 뭐 체대를 가서 체육 선생님 된다든가 그런 뭐 좋아하는 운동 없었어요? 딱히 그런 건 어렸을 없었어요. 적에 뭐 육상이든 뭐든 뛰는 건 좋아하긴 했는데, 그렇게 뭐 특별하게 좋아하는 건 특별하게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없었어요. 운동신경은 좋고 운동신경은 좋았는데, 특별하게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지금은 뭐 취미를 하는 것도 없고 왜냐 요 사주가 운동을 했으면 집념 있게 하거든 그래서 운동은 집념이 없으면 아무 내 체력이 받쳐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진짜 내 근육 찢어질 때까지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사주가 딱 거기에 걸리거든 그래서 국가대표를 하든 내가 체육선생을 하든 체육교수를 하든 그렇게 살았으면은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쳇바퀴 돌지 않았을 거라고 아까 그랬잖아 요사주들이 좀 이상하게 안 풀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기 길들을 잘못 찾고 살아 근데 이거는 뭐 점은 본인 점을 보지만 희한한 게요 띠들도 그렇더라고 성형띠가 아이고 전문직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내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지? 직업이 뭐예요? 은행원이었는데 여태까지 한 10년 동안 계속 떠돌았지. 이 직장 저 직장 계속 왔다 뭐 갔다 계약직, 계약직 또 정직원, 정규직 계속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죠? 회사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는 지금 이밥을 먹고 있지만 또 이밥을 또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또 자리를 기다리거나 찾는 중일 거야. 맞아. 그래서 어쨌든 또 가봐야 또 은행이다. 사업하는 거는 운이 하지 없나요? 마요. 알았지? 뭐 지금 시국이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꼭 그래서는 아니고 본인은 사업은 없는 사주야. 그냥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 선생이 됐든 운동을 했든 했으면 그 진념으로 그냥 이거 아니면 그냥 죽는 거다 그냥 살아가는 사주거든. 응? 근데 그거 하나가 조금 이제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은행으로 이제 가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이 띠들이라고 해서 위안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자기 길에서 굵직한 가지를 잘못 잡고 걷더라고 근데 지금 본인도 그래 그래서 원래 이 직업이 본인하고 잘 맞는 직업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 현실이 병이 도둑질이라고 계속 흘러간 거야 그래서 도중에 딴걸 해볼까 딴걸 해볼까 했는데도 기회나 형편이 되질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묻어가고 묻어가고 한 세월이 10년 예 그러다 보니까 외롭다 또 외로운 사주 지금 서른 몇 살이지 다섯. 다섯 남자 있어요 남자친구 지금 만난 지 얼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어요? 1년 안 됐어요, 아직. 좀더 만나요 왜냐면은 보자 다섯 일곱 일곱 여덟에는 결혼하겠다 일곱 여덟에는 근데 지금 만난 남자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비춰요 일단 물어보시면 일단 물어봐도 돼요 근데 나쁘진 않고 보자 결혼 늦게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것도 일찍 하는 건 아니니까 아홉에 갈 수도 있어 지금 직장이 안 구해져요 그만둔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12월 31일까지 일했어요. 며칠 안된 거네. 며칠 안 됐고, 그래서 새로운 걸 배워서 다른 걸로 아예 그냥 전향을 할까. 뭐 배우려고요? 그냥 뭐, 손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앙금떡 케이크, 뭐 이런 거. 뭐, 손으로 만드는 거, 일단은. 참 좋아하는 걸 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렇죠. 예? 나도 좋아하는 걸좀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뭐 나야 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찍임을 당한 거니까. 이대로 살아가고 받아들이고 살지만 본인도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고 살면 참 좋은데. 그냥 안 좋은 점사가 조금 몇개 나갈 거야. 그렇다고 어두운 점사는 아닌데. 내 거래서 내가 뭘 가지고 흔들기에는 쉽진 않아. 차라리 본인이 내가 내 거를 해서 내가 조금
전문직을 가지고 은행도 전문직이잖아요. 은행도 은행원이. 네. 그래서 이따 좀 이따 얘기를 해줄 거예요. 뭐 아까 뭐 떡 케이크 네. 해석하면 좋은데 남의 타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떡 케이크 만들면서 내가 남의 타만 섞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뭐 온라인 됐든 오프라인 됐든 또 판로를 만들어서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야. 네. 희한하게 내가 내 사업자를 가지면 예, 피지 않는 사주. 하나 광대 사주가 없어요. 대신 아까 내가 선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나라빡관이고 그죠? 네. 공무원이야. 근데 그 길을 벗어났을 때는 그냥 남 밑에 2인자야. 3인자, 2인자. 은행공도 뭐 1인자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래서 남의 덕을 먹고 산다. 기업밥을 먹든 응? 남 밑에서. 근데 내가 내 거를 가려고 하면 쉽지 않다. 그럼 내가 내 거를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지금 남자친구 만난다 그랬죠? 네. 남자친구는 뭐 해요? 그냥 목수? 목수? 네. 목수 괜찮네. 목수? 젊은 몇 살인데? 36이요. 6? 이제 7 됐죠. 7 됐어요? 네. 7 됐어요. 장가 안 갔었대? 네. 7. 옛날 목수들은 장가 몇 번 가도 숨겼거든. 아. 전국에 여자가 다 있어. 근데 지금 목수들은 정직해요. 지금 목수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민주노총 그 연대 들어가가지고 아파트 짓는데 들어가서 남의 밑에서 일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다? 네. 일 배우고 있는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요리하는 거 했어요. 아 요리했었고? 네. 요리하는 거 하다가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아무래도 그럼 목수한 지는 얼마 됐대? 지금 3달 정도? 내가 왜 물어봤냐면 네. 내가 보기엔 지금 만나는 남자랑은 잘 맞아. 네. 솔직히 여기 사진 안 썼지만 비춰요. 네. 그리고 조금 둘 다 계획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성급하게 결혼을 판단하지는 않을 거야. 지금 몇 개월 안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둘이서 예, 짝을 만난 것 같아 본인이. 대신 결혼이 조금 더 몇 년 더 있어야 돼. 그것도 너무 또 당연하잖아. 네. 좀 내가 이 사람이야 했다고 막 바로 결혼한 건 아니야. 서로 맞춰보고 결혼해야지. 왜냐면 이 사람이야 하고 결혼하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맞춰지고 결혼을 해야 결혼해서 맞춰지는 게 또 있는 건데 연애에서 맞춰질 거를 결혼해서 맞추려고 하면 너무 무거워. 그 무게가 힘드니까 찢어진단 말이야. 네. 연애에서 깨질 건 깨지고 결혼해서 또 깨질 게 또 오는 건데 네. 결혼해서 그냥 빨리 결혼해갖고 연애에서 깨질 걸 결혼해서 다 해버리면 그냥 찢어지는 거야. 아까운 인연이 찢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결혼을 가는 그 시기도 있고 시점도 있는 거야. 알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깨지고 부딪히고 하면서 맞춰지고 나서 결혼하는 게 맞는 건데 그래도 네. 적어도 1, 2년은 연애를 해야겠지. 근데 본인 딱 나이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네. 딱 좀 늦게 결혼하겠다. 몇 년은 좀 사귀어보고 근데 내가 보기엔 찢어질 인연은 아니다. 그래서 왜 남자를 먼저 물어봤냐면 내가 내 거를 가지고 흔들고 살고 싶으면 떡 케이크를 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 남편이 옆에서 하는 걸 내가 거들을 수는 있어. 아... 왜? 내 남편이지만 내 남편 것도 내 거잖아 어쨌든. 네. 하지만 내 남편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도운데 우리 건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그건 내 남편 밑에 나야. 그럼 나는 뭐야? 2인자야. 2인자.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면 남편하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내 거를 주무려고 하다 보면 또다시 어디 가 있는다? 예, 주판. 은행 가 있는다. 그래서 쳇바퀴 돌듯이 가는 인생이 조금 보여요. 그 대신 나쁜 건 아니야, 뭐 은행도. 근데 본인이 자꾸 방황을 하고 맞지 않으니까 네. 받아주는 직장, 맞는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맞는 거야, 이 일 자체가. 뭔 말인지 알죠? 네. 10명에서 맨날 얘 혼자서 다 불만했으면 얘가 이상한 거야, 그잖아.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왜 다시 은행으로 갈까? 본인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나한테 물어보고 싶을 거야. 제가 이거 앙금이건 떡이든 무슨 떡 케이크이든 플러 케이크이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 네.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 그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잘 안 되겠습니다라고 난 나올 거야, 점사가. 안 돼, 내가 봤을 때. 네. 그러면 안 되니까 또 그러면 다른 걸 또 연구할까? 아니야. 약해지잖아. 네. 그럼 어떻게 또 사람이 또 도둑질을 또 해. 네. 배운 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예, 그쪽으로 또 가게 된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시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부업으로 하고. 부업으로 하고. 부업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업으로 약하게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 풀고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보여요, 제가. 내가 들어가라 소리 하기 이전에 네. 그게 보이기 때문에 또 들어가지 않나 하고 나와.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는 네. 예? 내가 보기에는 지긋지긋한 주장을 때려치는 것도 보이고 결혼이 꼭 굳이 남편이 같이 하기 위해서 본인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네. 남편이 물론 남편은 공사를 하지만 네. 예? 어쨌든 남편이 또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인테리어도 하게 될 거야.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뭐 어떤 그런 감각이든 뭐든 본인도 그런 걸 잘 할 수 있거든. 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비쳐요. 네. 하여튼 남편이 이래서 그래서 그때 같이 가면 내 남편이 1인자고 내가 2인자고 또 우리 거고 그때는 우리 거니까 내가 운영하는 거지. 그죠? 서로 도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비치는데 그때는 돼. 그래서 남자가 내가 그냥 괜찮아. 지금은 내가 뭘 해서 또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이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가 보기엔 쉽지 않다. 그래서 아예 시도를 희망을 꺾어서 미안하지만 시도를 네. 하지 말고 그냥 하지만 배워. 배우는 건 좋은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 왜? 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라도 하나 해야 이게 좀 그죠? 네, 굴러갈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좀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 때려치기 이거 했는데 이게 안 풀리잖아? 얘도 나중에 못 할 수가 있어. 얘가 나한테 스트레스야. 네. 하고 싶은 일도 스트레스가 되잖아. 네. 그래서 그냥 내가 보기에는 다시 예. 월급쟁이 하는 게 더 맞아요. 당분간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데 가서 월급쟁이 되겠지만 굳이 내가 했던 거 하는 게 낫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본인도 비유 약하거든요. 맞아요. 예, 은행에서 뭐 시키는 건 잘 못해. 네. 이거 상품 좀 팔아봐 그러면 못해요. 아 진짜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이거 팔아야 되나? 저 힘든 사람들한테 이걸 내가 얘기해야 되나? 한마디로 장사꾼은 내 광대가 없다 그랬잖아. 네. 그 광대가 없는 사람이 또 내 사업을 하면 더 안 돼. 내가 아무리 떡핵을 맛있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어도 나는 그 운이 딸질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공부 잘해도 운이 없으면 서울대 못 가. 가다 배탈 나거나 안 오는데 다 틀리거나 아니면 오는데 난 되게 잘했는데 다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운인 거야. 그 해는 유난히. 그래서 예, 내가 보기에는 운이 글로 딸질 않으니까 다시 하던 일을 하고 요거를 네. 취미삼아 가서 부업삼아 하세요. 네. 그러면서 부업이 또 잘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스트레스 받아도 또 보충이 되니까. 그렇지? 네. 그렇다고 이걸 또 딱 때려치고 이걸 주업으로 갖게 하고 좀 더 욕심을 내잖아? 내 장사에 욕심 내면 또다시 무너지는 마가와 이 정도는 허락해 주는 거야. 알겠죠? 네. 근데 거기에 다 쏟으면은 예, 오바이트 하게 돼 있어요. 예, 본인 사주에 광대 사주가 요 일도 없어. 알았죠? 그래서 사주에 없으면은 다른 걸로 얻을 수 있을까요? 사주에 없는 걸? 구탈래요. 예? 농담이고. 네. 예. 뭐 다른 걸로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라 내 사주에 없는 걸 내가 굳이 하려고 하면 내가 힘들어. 아 내가 힘들어. 근데 그때 사주에 은행원만 있나? 아니야, 되게 많죠. 네. 뭔지 알죠? 가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나무 같다 나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 이 네. 가지가 다 내 길이야. 남자도 되게 많아. 내가 어느 선에서 이 가지를 타냐 이 가지는 이 남자 만나 저 남자 만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잘 만났어. 뒤늦게 만난 사람이 괜찮다. 오늘 남자 보고 없거든. 네. 늦게 만나야 되거든. 근데 지금 늦게 왔거든. 네. 네, 딱 맞는 시기 왔어. 그래서 괜찮다. 괜찮은 사람도 내가 잘 해야 괜찮다. 알죠? 네. 네, 세상에 어우 야 니네들이 삶 잘 살겠다. 야 천생 연분이네. 진짜 잘 맞아 잘 살 거야. 근데 둘이서 또 안 맞는다고 막 하고 찢어지면 아까운 인연 날아가는 경우도 많아. 잘 맞는다고 해서 얘랑 나랑 꼭 결혼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네. 인간 노력도 있는 거야. 모든 게 빌어서 다 되는 게 아니듯이. 네. 그래서 운칠기삼이잖아. 근데 어쨌든 내 장사는 운칠이 딸질 않으니까 육도 안 따라. 그리고 행운이 지금 내가 뭘 하기에는 네. 좋지는 않아. 왜? 아까 그랬잖아. 뭐 딴 거라도 맞출 수 있냐 물어봤잖아. 네. 내가 아무 내 길이 아닌 거 같은데 내 운이 상당히 좋으면은 아닌 걸 가도 좀 받쳐주거든. 근데 내 운도 안 좋아. 운도 안 좋고. 그래서 가끔 뭘 시작하다가 망한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 그때 내가 목에 홀렸지. 아, 알죠? 네네. 내가 미쳤지. 이러고. 네. 운이 안 좋은 해니까 막았다는 해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목에 홀리려고. 아. 근데 운이 좋은 해는 생각지도 않는 게 얼떨결에 하게 된다. 그때 그 사람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내가 미쳤었지.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 갑자기 그냥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뭘 홀린 것 같아. 그건 잘 홀린 거야. 근데
본인도 잘 어울리는 행운은 아니야. 행운도 안 좋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행운이야. 아, 올해는? 어, 작년도 아니, 안 좋았는데. 어, 아니, 그래서 작년은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좋을까? 어제 온 손님 오늘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착각일 수 있어. 알죠? 네. 안 온 확률이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점검을 조금 하면서 다시 네. 조금 쉬었다가 갔는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네. 다시 시작하세요. 하면서 요거 취미로 한번 가져가봐. 네. 알았지? 그러면서 시집 가면 네. 내가 보기엔 남자 괜찮아해. 네. 그래서 둘이서 지금 한문 앞에서 가는 것도 비춰요. 결혼한다면. 내가 보기엔 결혼할 수 있는 상대야. 해도 되고. 그러면 그때 본인은 어쨌든 이 남자든 저 남자든 내가 결혼을 했을 때는 반드시 남자가 자기 걸 한 사람을 보거든. 그래서 그 옆에서 붙어서 잘 해주는 게 비춰요. 또 잘 서버 해줘 본인은. 밝게. 네. 밝은 기운이야. 네. 알죠? 네. 그래서 뭐 굳이 뭐 불만도 아 그냥 막 정화가 돼 본인은. 네. 싸움도 긍정으로 잘 푸는 성격이야. 그래서 남자 옆에 있어도 남자가 피곤하지가 않아. 오히려 본인한테 도움의 손길을 좀 청할 거야. 너가 있어야 잘 될 것 같아. 이런 남자들이 당신 신랑이야. 근데 희한하게 내 신랑은 항상 뭘 하고 있어. 집 거를. 알죠? 네. 그래서 이 남자도 그렇게 될 거니까 어쨌든 운영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지금은 행운도 안 좋으니까 행운 상당히 좋으면 해보세요 해도 돼. 그게 아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거인데 행운이 안 좋은데 나도 방법은 없지. 알았죠? 네. 그래서 또 행운이 좋아지는 해 결혼을 하니까 내가 보기엔 신랑을 따라가겠지. 아구가 그렇게 들어가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아무튼 언제 풀릴까요? 그래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니까 꼬일 것도 없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요? 어, 근데 여기서 설치면 꼬인다. 그러면 언제쯤 풀릴까? 그러면은 3년. 3년 후부터는 참 좋아. 그때는 내가 머리도 올릴 수 있고 쪽도 진다는 거야. 네. 신랑도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이렇게 네. 얘기할게요. 네. 어쨌든 잘 났고. 신랑 덕운이 있어.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살 수 있는 그 시간도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네. 3년만 조금 내가 하던 일을 좀 하면서 네. 그냥 다른 건 취미 삼아서 부업 삼아서 즐겨보세요. 알았죠? 네. 그러면 3년은 광이 비친다. 3년 후에는? 알았죠? 네. 혹시 부모님 운도 봐주실 수 있어요? 봐주기 싫은데 봐달라면 봐줘야지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뭐 부모님이 그냥 물어볼게요. 네. 부모님 뭐 하시는데 지금? 부모님 엄마는 안 계시고 아빠만 계신데 아빠가 좀 아프신 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상복을 입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 아버지가 지금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냥 지금 누워 계신 지 오래됐어요. 산재 네. 입어서. 기력이 없어서? 산재. 산재? 네. 일하시다가 다쳐가지고. 아, 예. 산재, 산재처리 하셨구나. 거전 한 14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시는구나, 지금. 네. 거의 뭐, 정신만 네. 이렇게 드시고. 네, 그래서... 밥은 드시고. 아니요. 밥도 못 드시고. 이렇게 육안으로 그냥... 드시는 걸로. 아유. 그럼 거의 뭐, 정신만 이제 식물인간이네. 네, 식물인간 상태. 집에 계세요, 지금? 아니요, 병원, 요양병원. 집에 계실 수는 없겠지. 네. 아버지가 올해 몇이시지? 잔나비띠. 잔나비띠? 이거 봐야 돼. 몇 살 잔나비? 인증상으로는 570708인데. 아, 오케이, 오케이. 네. 5, 6년생이구나, 5, 6년생. 네. 61세. 얼마나 됐어요, 누워 계신 지가? 지금 거의 한 13, 14? 오래됐다. 네. 근데 계속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셔가지고.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하고 싶어서. 아유 그래. 네. 후년에 상복 입으시겠다. 응? 본인이. 돌아가신단 말보다 상복을 후년에 입겠다. 제가 형제도 없고 혼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아빠 잠깐만. 저렇게 혼자 계시고. 본인이 몇 살이었지? 네, 이걸로 볼게 그냥. 네. 아, 좀 말하는 게 보안이라서. 잠깐만. 네, 몇 살이 무슨 증거는 잘 못해요. 아, 다섯. 됐네. 그래도 본인 머리 올리는 건 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후년이라고 했잖아. 네. 후년에도 본인이 혼사가 오갈 수 있고 아까 내가 3년 안에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조금 내가 보기에는 올리는 거는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참 그렇다.
어쨌든 길게 가셔야 3년이야. 길게 가셔야. 그러면은 본인도 내가 그 안에는 결혼할 수 있다 그랬잖아. 네.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때서 또 운이 핀다 그랬잖아.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또 내가 또 외롭고 참 힘들겠지만 네. 좀 지금도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네. 그때부터 또 내가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또 잘 살아가게 돼. 아... 알았죠? 네. 어쨌든 3년 정도 길어야. 길어야 3년 정도. 그냥 그때 사자가 비쳐요. 상부가 본인이 그때가 있겠어. 짧은 2년.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거 보고 돌아가실까 하면 참 가까스로 차이는 나지만 시기가 조금 맞물리기는 해요. 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만난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충분히. 잘 만났고. 네. 잘 봤어요? 네. 네. 다 봤어요?